사랑하라는 노래와 외계인은 정말 천지 차이죠. 달라요. 또 외계인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비슷한 발랄하고 신나고 여름 덥잖아요. 근데 너무 추워지면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경쾌한 외계인을 들려드렸고요. 외계인 또 여러분, 스님 최초 외계인이 어때? 어? 송강호 선생님 가지만 사랑을 만들어 그랬어? 아무튼 그 인간이 아니 못됐네 진짜. 다 이 노래 만들어 그러고. 원래 이 노래가 주로 시작한 먼저 스타트입니다. 다음 모에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외계인 어때요? 괜찮아요? 선생님 잘생겼어. 말이 이상했냐. 오케이. 참 내가 애가 셋만 돼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저기 뭐 마시고 좀 주세요. 그 소주 있어요? 야 오늘 선생님 소주도 배달합니다. 아 수건 선생님 이렇게 귀여워서 우리 엄마들 너무 좋아하시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막걸리네? 감사합니다. 안 엎드리고 여기다 잡을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놀아요. 저 있지만 남자가 비빈 웃음 지우래 미칠 것 같아 진짜. 그거 좋아.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좋아. 기가 느껴집니다. 정말요. 사실 김현이 형부터 데뷔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언제 발표된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94년도니까 지금 3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사실은 트롯 가수로 93년도에 전향을 했고 90년도에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었어요. 이름은 김나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아픈 추억이라고.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에 결혼했죠, 애 낳았죠, 뭐 이 정도 여러분들 사랑 꾸준히 받고 있죠. 할 일 다 했네. 여러분 마음에 팬덤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 박수와 홍수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또 많은 어머니 어머니 옆에서 우리 언니 오빠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신곡 가지만 사랑하는 노래는 개인적으로 제가 외계인도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늘 김연우는 빠르고 찍고 격렬하고 막 이랬는데 가지만 사랑은 정말 감성 넘치는 원래는 이런 얘기도 돼요? 추사가 너무 많이 들렸는데 처음에 데뷔를 아마 슬로우곡으로 데뷔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받았다면 아마 슬로우 가수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뱀이다 서울대전대 국사 찍고 이런 노래가 먼저 히트되는 바람에 저는 빠른 노래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가지만 사랑하는 노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노래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